잠깐만,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소리를 내는 부자농부를 따라 닭들이 강아지처럼 쫄쫄 따라가는 거 맞죠? 배고프다라고 하는 얘기 같죠? 밥 달라고 막 보채는 거죠, 보채는 거예요. 밥 달라고 보채면 밥 줘야겠죠. 버튼 하나 탁 켜자 파이프 타고 쫙 쏟아지는 사료. 이 많은 닭들이 금세 사료 앞으로 쫙 모여듭니다. 아하야, 엄청 잘 먹네요. 특별하게 맛있는 먹이를 주니까 더 달라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비싼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싼 것이 더 좋다? 뭘 먹이기에 닭들에게 특별하게 맛있는 먹이를 준다고 하는 걸까요? GMO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료. 이게 넌 GMO라고 얘기들을 하죠. 넌 뭐요? 원래 이제 GMO라고 하는 것은 살충제 성분, 이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제초제를 쳐도 식물이 죽지 않고 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유전자 변형을 시키지 않는 원종에서 생산된 곡물을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GMO란 말 그대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식품인데요. 넌 GMO 사료는 GMO와 반대로 유전자 변형을 가한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료에 비해서 한 40% 정도 더 비싸요. 이천수에 한 달 사료값이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700만 원. 사료값을 40%나 더 부담하면서까지 난 GMO 사료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알의 품질이 아주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식의 사육 방식을 고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이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넌 GMO 사료로 유정란의 품질을 높여라.